1937년 일본의 대륙 침략 야욕으로 벌어진 중국과 일본의 전쟁 중일전쟁. 중국은 항전을 결심했지만 전쟁 초반 아시아 최강 일본은 중국군을 분쇄해버리며 순식간에 화북과 화중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중국의 수도 난징이 함락되었고 중국 정부는 우한으로 거처를 옮겨 피신했지만 일본군은 어느새 우한 코앞까지 쳐들어왔죠. 이대로면 우한은 며칠 내로 함락될 상황. 그러나 중국군의 수장 장제스는 그들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무시무시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몰려오는 일본군을 군대로 막아내기에는 병력도 없고 시간도 없었던 장제스. 이렇게 되자 그는 결국 극단적인 방법에 손을 대고야 맙니다. 일본군이 우한으로 오는 길목에는 황허강이 흘렀는데 중국은 예전부터 거대한 제방을 쌓아서 황허강의 범람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제스는 그 제방을 폭파시키기로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러면 엄청난 홍수가 나서 우한으로 오는 길목을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 지역의 중국인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이었죠. 하지만 장제스는 결국 제방 폭파를 명령합니다. 장제스 정부가 죄다 포로로 되어 중국이 절단하는 것 대신 자국민을 희생시키더라도 제방을 폭파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죠. 결국 제방은 폭파, 강의 4분의 3에 달하는 물이 육지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 물에 휩쓸려 중국 국민들은 50만 명이 사망하고 무려 4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5만 4천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이 침수되었는데 무려 서울시 면적의 160배, 남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이었죠. 그러나 이런 일을 하고도 장제스는 일본군의 공습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고 책임을 전가했으며 전쟁 기간 내내 이런 일을 벌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시 미국 대사를 통해 널리 알려졌죠. 그렇게 자국민을 희생시킨 장제스, 그렇다면 이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기는 했습니다. 일본군은 길이 막혀서 진격이 늦춰졌고 우한의 지도부는 충칭으로 피신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로 자국민을 수십만이나 희생시킨 것은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에 대한 일본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당연히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수도 코앞에서 진격이 늦춰졌으니 말이죠. 그러니 일본군은 자신의 광기를 마음껏 발산합니다. 그들이 진격하는 지역 상당 부분에서 중국 민간인에 대한 엄청난 약탈과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죠. 일본군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한 피해자는 한 번에 1000명 단위로 발생했습니다. 일본군은 그렇게 강 범람 지역을 우회,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우한까지 진격하는 데는 성공했고 1939년 10월 우한은 함락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을 벌었던 장제스는 충칭으로 피신한 상태였죠. 이렇게 일본군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장제스는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저항하는 광기에 찬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하긴 했지만 장제스의 국민당 군은 어쨌든 일선에서 일본군을 막아내고 있기는 했습니다. 자신의 국가를 방어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장제스의 국민당 말고 그와 협력한 상태인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함께 싸우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올시다였습니다. 이들은 항일투쟁에 별로 동참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자신의 세력을 불리는 데만 정신팔려 있었죠. 공산당군은 상하이 전투에도 병력을 보내지 않았고 국민당 수도인 난징, 우한이 점령되고 국민당군이 수많은 피해를 내는 동안 공산군은 저 멀리 있는 자신의 본거지 예난에서 오로지 세력 확대에만 매진했죠. 가난한 국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공산주의자로 만들면서 말입니다. 물론 공산당군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중국 북부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긴 했지만 여러 문헌에서 그 기여도는 국민당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미미했다고 기록됩니다. 그러한 행위들의 결과로 1937년에서 41년까지 중국 공산당원 수는 4만에서 76만으로 늘어났고 공산당군 병력도 9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늘어나기에 이르렀죠. 이렇게 늘린 세력을 바탕으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은 현재 중화인민
공화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건 좀 더 뒷날의 일이긴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장제스의 국민당 군은 사실상 홀로 아시아 최강 일본군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편 일본은 어쨌든 적의 본진이었던 난징 그리고 우한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죠. 적 수도가 점령되었으니 중국은 항전 의지를 상실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제스는 계속해서 저항했죠. 그는 충칭으로 후퇴해 임시정부를 세웠으며 국민당 정부는 일본에 영토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결단코 불응했죠. 그러니 일본군은 약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만행을 준비하는데 바로 중국의 새로운 심장부인 충칭에 폭격기를 보내 대공습을 가하는 것이었죠. 이른바 충칭 대공습이었습니다. 적의 임시정부 수도를 괴멸시키면 여론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그렇게 1938년부터 1943년까지 무려 5년간이나 대공습이 벌어졌는데 이때 일본군은 민간인이 있는 지역에까지 마구잡이로 폭탄을 떨어뜨렸고 그 결과 충칭은 가는 거리마다 시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옥도가 펼쳐졌죠. 게다가 이때 일본은 폭탄으로 소이탄을 썼습니다. 소이탄은 목표물에 명중하면 폭발하면서 인화성 물질도 함께 튀어나와 한 발로 반경 2500제곱킬로미터를 태울 수 있는 폭탄인데 이 때문에 충칭은 불타고 국민들은 지옥의 고통을 느껴야 했죠. 충칭의 가옥 1만여 채가 파괴되었고 심할 때는 단 이틀 만에 5천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국민당의 세력은 매우 약화되었고 충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러나 장제스는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시에도 경제개혁을 실시하여 식량 공급에 힘썼죠. 이에 일본은 혀를 내둘렀고 플랜 B에 돌입합니다. 이번에는 직접적 전투보다는 간계를 써서 내부로부터 중국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국민당 정부의 거물급 인사 왕징웨이에게 비밀리에 접근합니다. 그는 당시 국민당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장제스가 군사를 장악했다면 왕징웨이는 행정을 장악한 사람이었는데 장제스가 워낙 강력한 나머지 왕징웨이는 매우 제한적인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왕징웨이는 장제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죠. 이에 일본은 왕징웨이를 달콤한 말로 꼬드기며 변절을 유도했고 왕징웨이는 끝내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난징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영토에 왕징웨이의 괴뢰 정권을 세워주었죠. 계획이 성공한 일본은 이를 통해 중국의 항전 의지가 줄어들고 왕징웨이에게로 붙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 괴뢰 정부의 장제스는 물론 다른 중국 군벌 역시도 절대로 합류하지 않았고 중국 전체는 계속 일본에 항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간계 역시 사실상 별 효과가 없게 되었고 일본은 장제스의 본진을 초토화시켜도 장제스의 부하를 변절시켜도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끈질기게 항전하던 중국군 그러자 마침내 일본군이 슬슬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물론 전투력이 훨씬 압도적인 건 맞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드넓은 중국 대륙에 병사를 배치시켜야 하니 병력이 분산된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일본군은 1939년에는 80만 명의 군사를 중국에 투입한 상태였지만 병사들은 분산되어 있었죠. 또한 그러다 보니 병력 숫자는 또 겁나게 많아져서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하니 병참 역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더 이상의 공세가 힘든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것이었죠. 일본 상부도 이를 깨달았고 곧 그들은 이제는 전투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때문에 일본군 수뇌부에서는 현지 병사들에게 선제 공격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기에 찬 현지 사령관들이 이를 무시해버린 것이었죠. 일본의 대아시아주의라는 선민 사상에 가득 찬 일본군은 자신의 병사들을 죽게 만든 중국군을 반드시 단죄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부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공세를 가했고 이 때문에 1939년 3월 난창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현지 사령관이 중국의 요충지인 난창에 상부 지침 다 무시하고 공격을 가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때 일본군에게 이 공격은 너무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중국군은 난창에서 맹렬하게 저항했고 일본군은 한때 난창 점령에는 성공했으나 중국군이 반격하여 난창 일부를 다시 되찾은 것이었죠. 역시 감정만 가득 찬 진격은 일본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은 악에 받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독가스탄을 투입한 것이었죠. 독가스는 말 그대로 인류에게 살상을 입히는 성분이 들어간 가스를 살포하는 것인데, 사실 독가스는 당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헤이그 6전 조약이라 하여 전 세계 각국이 국제적으로 금지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본군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중국군에게 피부와 점막을 짓무르게 하는 밀안제, 그리고 호흡기에 극심한 격통을 일으키는 재채기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 독가스를 살포했는데, 이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던 중국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렇게 순전히 독가스만의 힘으로 일본군은 난창 점령에 성공했죠. 그런 일본군은 기세를 몰아 다음 목표로 진격합니다. 이번 목표지는 창사였죠. 창사는 후난성의 수도로 창사가 함락된다면 충칭으로 진격하는 길목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중국군은 이를 반드시 막아야 했고, 그렇게 1939년 9월 창사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제는 한계에 봉착하죠. 이때도 독가스를 무차별 살포해 중국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중국군은 이에 맞서 수십 미터마다 중기관총을 배치하는 우주방어로 대응, 결국 일본군은 퇴각한 것이었죠. 일본군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증거였고, 일본군은 이에 원한을 품어 이후 6년간 몇 차례고 창사를 공격했지만 중국군은 끈질기게 막아내게 됩니다. 창사는 비록 나중에 결국은 무너지지만 이곳은 일본군이 중일전쟁 내내 고전하는 지역이 되죠. 무리한 공격을 한 일본군은 마침내 중국 도시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된 일본군. 그런데 중국 전선에서의 이러한 전황은 엉뚱하게도 중국 외에도 일본군의 다른 주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소련과의 국경에서였죠. 만주를 차지했던 일본은 이곳 노모난 하링골에서 소련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소련군과 일본 관동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관동군은 대치하고는 있었지만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이, 지금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일본군의 사기는 매우 낮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관동군 역시 사기가 낮아져서 기분이 꽁한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감정적이 되어버립니다. 이참에 아예 자신이 대치하고 있는 소련군을 격파해버려서 관동군의 위신을 드높이고 싶은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대일본군의 사기를 돋굴 수 있으니 말입니다. 때문에 관동군은 소련군에게 공격을 가했고, 그렇게 1939년 5월 노모난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군은 1만 8천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며 전투에서 패배해버립니다. 관동군은 너무나도 급했고 또한 자만한 나머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결국 중국 전선 때문에 괜히 급해져서 소련과도 충돌했다가 망신만 당한 일본군이었습니다. 이것이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벌어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일본군은 엄청난 삽질을 벌인 것이었죠. 이런 패배 소식은 곧 중국군에게도 전해졌고, 이는 일본군의 위신을 급속도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여러 일들이 겹쳐져서 일어나는 가운데 장제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는 반격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경제도 정비하고 군대도 모으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제스에게는 때가 오게 되죠. 창사 전투에서 일본군이 격퇴되었고 노모난에서도 일본군이 패배하자 마침내 장제스는 움직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전체가 동요하는 지금 장제스는 중국군이 반격을 가할 시점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중국군은 1939년 12월 대반격을 개시합니다. 그렇게 일어난 것이 1939년에서 40년까지 벌어진 동계 대공세이죠. 야심차게 벌어진 이 공세는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동원 내몽골에서 인도차이나반도 국경에 이르기까지 중국 대륙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공세였습니다. 이는 중일전쟁을 통틀어서 최대 규모의 작전이었죠. 그렇게 중국군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밀어붙였는데, 이 공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장제스는 이 겨울의 대반격을 성공시킬 수 있게 될까요? 이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